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연말인데 어떻게 예. 지내세요? 연말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감독님과 함께 시원한 이제 맥주를 한잔 먹을 생각입니다. 오늘 그 어떤 곡이죠? 오늘은 이제 기아 타이거스 응원가를 한번 연주해봤습니다. 기아 옛날에 해태요, 저 해태. 해태, 선동열. 아, 선동열, 이종범, 장채근, 이종범, 뭐 엄청났죠. 조계현,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. 박찬은 이제 삼성이었습니다. 아, 그래. 삼성에 박찬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. 기아에 대한 추억 있습니까? 해태 타이거즈에 대한 추억. 아, 이거 말 잘못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. 아니, 어렸을 때 유난히 어르신들이 술 드시고 그 그물에 막 매달려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태 팬들이었거든요. 아니, 뭐 그렇게 어렸을 때 저는 그때 국민학생이잖아요. 보고 있으면 아저씨들 막 술 취해가지고 그물에 있어가지고 막 아무거나 말 이러고 막 지면은 막 소주병 던지고 막 그런 것들이 아 이거 지역 감정이 아니라 해태 분들이 유난히 많았어요. 그물에 이렇게 딱 걸리신 분들이다. 술 드시고 그 당시에 머리 이렇게 막 단발머리도 아닌 단발머리 있잖아요. 그거 하시고 저분들은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그물을 탈까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진짜 헤비 메탈이네. 예, 아 좀 하드코어죠. 하드코어. 락앤롤. 예, 뭐. 세치요 그분들. 오늘 그럼 어떻습니까? 기아 응원가는? 아, 여러 가지로 좀 골라볼라 했는데 기아 응원가를 좀 쭉 들어봤어요. 근데 아 구팡회랑 어울리는 곡을 되게 찾다가 아 그래도 그냥 한번 달리는 곡으로 그냥 선곡해서 연주를 했습니다. 응원가도 한 곡이 아니라 전부터 몇 곡의 응원가들이 있던 거죠? 엄청 많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그거를 다 들어보고 제가 어느 게 괜찮을까 또 이제 어느 게 더 좋을까 시청자분들이 딱 들었을 때 곡도 좋아야 되니까 어떤 게 이렇게 쏙쏙 와닿을까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들어보면서 나름 되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.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응원가 말고 선수들한테 불러준 노래 있잖아요. 예예. 예. 그런 노래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많죠. 개인별로 다 있더라고요. 근데 아직 그것까지 가는 거는 좀 편파일 것 같아서 누구 한 명만 이렇게 하기에는. 근데 뭐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괜찮은 노래를 만들었으면 네. 되지 않을까? 괜찮은 곡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. 각 팀 한 명씩 해줘야죠. 아, 그래야겠네요. 그러면 각 팀 한 명씩이야. 네. MVP만 딱. 제일 유명한 선수만. 네. 뭐 지금 기아는 양용종이거든요. 아.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 기아, 현재 기아 투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투수가 양용종입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이잖아. 아, 저는 재작년인가? 기아가 우승할 때. 양현종 선수를 보고 아 멋있다. 내가 옛날에 LG 트윈스 이상훈 선수를 좋아한 것처럼 왼손 좌완 아 보는 느낌이었어요. 오 박수 치고 싶어요. 양현종 선수는 어떤 뭐 거침없이 그냥 플레이하죠. 또 왼손 투수고 우리나라에 왼손 좌완 투수가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? 류현진 선수 이후로 또 물건 하나 나왔구나.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그걸 본 우리 기아 팬들과 구팡회 팬들에게 한번. 지역 감정이 아니고 저는 항상 행사를 갈 때 백두산 밴드가 행사에 갈 때 거의 전라도 지역만 갑니다. 그래서 저는 전라도를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전라도는 행사가 많아요. 되게 자본은 조금이지만 즐기는 행사를 되게 많이 만드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라도. 그래서 전라도를 사랑합니다. 음식도 그렇고 광주 갔을 때 야구장도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야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도 광주 팬들 뭐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광주에서는 기아라가 안 그러더라고요. 광주 타이거스라 그러더라고요. 광주 타이거스 다시 우승을 좀 해주십시오.